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번 올림픽의 역사 마지막 부예요.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일명 이시국올림픽. 응? 일명 이시국올림픽. 과연 이 시국에 올림픽을 할 수나 있을까? 했는데 결국 1년 늦게 했어요. 1년 늦게 와서 미안해. 약간 이런 식. 자, 그래서 일단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은 이스탄불, 도쿄, 로마, 바쿠, 도하, 마드리드가 지원을 했는데요. 문제는 라스베이거스는 USOC가 허가 없이 원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허가를 안 받고 제출했기 때문에 IOC가 거부해 버렸대요. 그리고 독일은 자국 상황이 그때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이 후보를 포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가 안 되면요, 부산이 이때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대요. 한번 부산이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 2018년에 평창 대회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유치 신청을 철회하게 돼요. 근데 이제 2024년 하계 대회가 이제 파리거든요. 그리고 2028년이 내가 알기로 로스앤젤레스인가?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 2032년쯤이나 돼야지 할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쯤 돼야지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리는요, 파리는 이때 도쿄올림픽에 하려고 했다가 발을 빼요. 그리고 프랑스는 1924년으로부터 100주년 맞이하는 2024년에 한번 세 번째 유치를 해보자 해서 2024년 유치권을 땄어요. 파리는 성공했어. 자, 그리고 일본이요, 원래 히로시마랑 나가사키가 공동 입후보를 하려고 했는데 도쿄보다 경쟁력이 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도쿄로 바꿨대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경제 위기가 생기면서 유치를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스탄불, 도쿄, 마드리드만 남은 거야. 자, 근데 이제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후쿠시마 문제가 도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거 아직 모르는 일이죠.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 재료 갖다가 음식하는 거 먹기 싫다고 지금 몇몇 나라들 도시락 먹고 있죠. 그리고 1차 투표에서는 도쿄 42표, 그리고 이스탄불이랑 마드리드가 26표를 했어요. 그래서 동점자 투표를 했더니 여기서 마드리드가 탈락을 해. 그래서 도쿄 아니면 이스탄불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마드리드 표들이 다 도쿄로 가요. 근데 이제 그럴만도 해. 이스탄불이나 마드리드나 좀 올림픽을 개최하기 조금 뭔가 부족한 면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투표가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계획했던 개최 시기는 2020년 7월에서 8월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면서 1년이 미뤄져서 이제 개막했어. 대회 이름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방역 문제로 인해서 결국 거의 그 일부 경기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경기장에서 관중의 입장을 안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선수단도 이제 같은 종목 선수단들이 막 이제 선수단끼리 다른 종목 응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허용해 주나 봐. 양궁 선수단 같은 경우 응원 와줬었잖아.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도 이거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이거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긴 했는데, 4 플러스 1년을 준비한 선수들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4 플러스 1년 동안 고생한 선수들은 뭐가 되냐 해서 가게 됐어요. 4 플러스 1년. 자, 참고로요, 정치적인 사안으로 보이콧할 경우 향후 제재 대상이 될수 있어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선수단은 정상적으로 파견을 했는데 일본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빡쳐서 일본에 안 가요. 이게 외교를 할 준비가 안돼 있다면서 안 갔어요. 보통 개막식 때 각국의 정상들이 갔는데 대통령이 안 갔고요.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황희 장관은 갔어요. 그리고 북한은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가 무섭다 하면서 안 하는데, 근데 코로나가 무섭다고 불참 선언을 한것 치고는 너무 빨리 불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신까지 맞아보고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도쿄 대회는 지난번 리우 대회에 비해서는 아마 좀 참가 규모가 좀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지금 불참 사유를 애매하게 발표해서 다음 파리 대회까지도 출전 금지고요. 2022년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아마 출전 금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이네. 내년 동계 올림픽도 출전 금지일 가능성이 높고 그 내년도 출전 금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월 지금 월드컵하고 아시안컵도 2026년 대회까지 2026년 월드컵이랑 2027년 아시안컵까지도 출전 금지 먹었어요. 자, 참고로 대한민국 지금 선수단이요. 최근에 막 전통적으로 이전까지 잘했던 뭐 태권도 지금 8체급 중에 6체급이 본선에 진출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긴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결과가 좀안 좋죠. 그리고 그 사격 같은 경우도 그 진종호 선수의 주 종목이 이번 대회에 없어요. 그래서 진종호 선수는 벌써 올림픽 끝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우리가 계속 잘해왔던 종목들을 이제 기량이 성장을 하고 또 한국인 감독들이 파견돼서 지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메달을 보장을 못해요. 그리고 5인 이상의 단체국에는 지난대에 노메달이었고요. 그나마 기대 종목이 양궁이고 그다음에 펜싱도 지금 그렇게 썩 상황이 좋진 않다고 하고 핸드볼 세계 최초 여자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축구도 세계 최초로 남자부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이고요. 근데 축구도 첫 경기 졌지. 그리고 골프는 아직 하려면 멀었는데 여자부가 지금 본선 4명에 올라갔어요. 그 배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인데 여자부가 본선을 가기는 했어요. 근데 학폭 때문에 이제 이다영이랑 이재영 안 뛰잖아요. 대표팀에서 빠졌잖아. 그래서 솔직히 전력은 크게 줄었어요. 그 럭비가 이번에 남자부 첫 출전이에요. 그리고요, 그 수구는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야. 근데 원래 아시안 올림픽 예선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수구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 성적으로 올림픽 본선에 나갈 아시아 팀을 뽑았는데 아시안 게임 성적이 안 좋아서 남자부가 탈락했고요. 그리고 여자부는 이번에 수구 안 나와요. 왜냐면 여자부는요, 선수가 없어요. 여자부는 수구 선수가 얼마나 없냐면요. 그 지난번에 광주에서 그 수구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특히 여자 종목은요, 참가하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근데 선수가 없어가지고, 중학생 선수들까지 끌어다 갔었대요. 중학생 선수들까지 끌어다 쓸 정도의 그 규모다 보니까, 그, 여자 수구 선수들은 그, 이번에 올림픽에 나올 수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번에 선수단은 아니지만, 도핑 분석 전문가 두 명이 일본에 파견됐어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만큼의 첨단 도핑 약물 분석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서울 올림픽 때부터 벤존슨을 잡아냈던 그 도핑 분석 전문가
그 우리 그 기술들이 있잖아. 그래서 전문가를 파견을 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토마스 바흐 회장이 히로시마 원폭피의 박물관을 방문을 했어요. 야, 토마스 바흐, 너 근데 당신 독일 사람 아니야?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 이제 나치들이 썼던 그 수용소 현장 이런 데 계속 방문하면서 사죄하면서 계속 그 계속 용서를 구하고 있죠. 근데 일본은 그런 짓안 하잖아. 근데 피해자를 면담을 했대요. 자, IOC 현장 50조에는 정치적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올림픽을 강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도 여론이 안 좋았는데 그 반응을 잠재우려고 원폭피의 피해자들을 만난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활용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 내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단 지금 다른 걸로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우길기는 보편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사용을 허용한다 그래요. 솔직히 이건 좀 아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 평창 대회하고 마찬가지로요. 그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대표 자격으로는 못 나와요. 개인 자격으로만. 러시안 올림픽 커미티에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기랑 국가는 올림픽에서 못 쓰고 그 오륜기로 대체하고 러시아 국가 연주는 그 차이코프스키 그 백조의 호수 그걸로 대체한다고 해요. 그래서 평창 때는 IOC 주관 징계였는데 그 IOC 주관 징계에서 근데 그때 약물이 또 걸린 거야. 그래서 그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때그 WADA 주관의 징계가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징계였는데 2022년 12월 16일까지 2년 징계로 경감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방송사들 일부 종목만 현장 중계고 대부분 서울에서 오프티브 중계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다들 해설위원들 다 현장에서 칸막이 치고 중계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고. 자, 그래서 내 컨디셔닝 스케줄이 허락한 선에서 지금까지는 내가 개막식만 중계를 했고 내가 그 어제는 내가 외출할 일이 있어서 중계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양궁 단체전 결승은 봤어. 결승만 봤어. 결승만 봤는데 근데 뭐냐 진짜 잘하더라. 진짜 잘 쓰더라. 그래서 그 김재덕 선수랑 안산 선수 두 선수 그 혼성호흡 처음 맞춰본 거래요. 그냥 그 남자부 랭킹 라운드, 여자부 랭킹 라운드를 했는데 그게 랭킹 라운드가 올림픽 개인전에서 랭킹 라운드 그 대진표 짜는 그 경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한민국 그 선수들 기록들 중에서 가장 기록이 좋았던 남자 선수랑 여자 선수를 때 혼성에 내보낸 거래요. 랭킹 라운드에서. 혼성에 내보내가지고 근데 김재덕 선수가 진짜 활쏠 때마다 그 파이팅 외치면서 그 파이팅 불어넣는 방법은 되게 참신했어. 이전까지 양궁 선수들 중에서 그 뭐냐 그런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없었는데 그 이번에 그 뭐냐 김재덕 선수가 좀 되게 새로운 형태의 그런 그 파이팅 넘치는 그런 그 뭐냐 기 불어넣기 그거는 되게 참신했다고 봐요. 어쨌든 김재덕 선수, 안산 선수 네 금메달 획득 축하하고요. 그 오늘 여자 단체전이죠? 여자 단체전 9연패 해야지. 그래서 오늘 여자 단체전이 몇 시지? 한번 나
시간표 좀 볼게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일정이 자, 오늘 한번 쫙 볼게요. 오늘 일정이 사격, 펜싱, 배드민턴, 사격, 배드민턴, 그리고 펜싱, 탁구, 조정, 유도, 펜싱, 요트, 사이클, 사격, 펜싱, 태권도 57kg급이 있네요. 그리고 배드민턴 여자 복싱, 요트, 탁구, 요트, 핸드볼, 승마, 배드민턴, 수영 배영이 있네. 더운데 수영 중계 할까요? 아, 근데 저녁 경기네요, 이거는. 핸드볼 여자 조별리그 이거 한번 볼까? 핸드볼 우승순 한번 볼까요? 4시부터? 4시부터 우승순 볼 거. 4시부터 우승순? 그리고 역도 남자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축구 남자 비조 경기 있어요. 오늘 중계 저녁 내내 해야 되겠네. 그리고 수영 남자 배영, 수영 여자 자유형. 어쨌든 이 시간대에는 축구 튼 다음에 축구 끝나자마자 배구 예선 할 거예요. 배구 예선으로 오늘 중계를 마무리하면 되겠네. 오늘 다른 건 모르겠고 축구랑 배구는 켤 거고 수영도 켤까? 글쎄요. 핸드볼부터 그냥 쭉 켤까? 어쨌든 내 컨디션 봐서 한번 쭉 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올림픽의 역사 한번 이렇게 진짜 시대별로 쭉 달려와 봤는데요. 와, 근데 컨텐츠가 이렇게까지 시간 분량을 잡아먹을지는 몰랐네요. 한총 컨텐츠 했던 시간이 한 8시간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분량 조절을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좀 바로 올라가기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중계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 거는 그리고 아마 이게 오늘 이제 사진 역사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올림픽 중계 기간 동안에는 생방송 중에 사진 역사는 없을 거예요. 그냥 사진 역사가 이제 기존에 녹화했던 영상들이 유튜브 영상을 올라갈 거야.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야외 유적 답사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4단계라서. 근데 3단계면 내가 촬영을 가겠는데 4단계라서 못 가요. 갈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4단계에서 못갈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8월까지는 일단은 8월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사심 역사 이제 기존 밀린 영상들을 좀 올리는 식으로 8월 8일까지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네, 미리 이렇게 예고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은 사심 역사 컨텐츠가 없겠지만 올림픽 끝나고 사심 역사 생방송 컨텐츠 다시 오도록 할게요.